よし。よし、あ、くっきーちゃん。じゃあ、くっきーちゃん。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행복한하루되시기바라겠습니다。여러분、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자、오늘은、1월8일、월요일이고요。지금시계는、밤1시입니다。자、0시를지나고、밤1시인데요。저는、지금、경기도포천、수입배송가면서지금쭉올라와가지고여기북중량 IC 구리포천고속도로북중량 IC 막진출해가지고진입했죠 진입해가지고우측에차를대고복둥이다이아점검도좀하고가려고영상을열었습니다자날씨가좀추운데요지금아까보니까영하7도까지내려가더라고요근데일기예보보니까내일아침에그러니까오늘아침이죠8일아침에영하9도까지내려간다고일기예보를보고올라왔습니다좀포천이라좀거리가멀어가지고집에서좀일찍나왔는데요자포천도착지가면서또영상을한번담아보겠습니다 자이렇게북중량 IC빠져나와가지고우측에잠깐대가지고복둥이다이아점검한번하겠습니다이게중량은조금나가는데요중량이10한5돈15돈정도나갑니다타이어는뭐크게이상이없네요어디봐서크게이상없는것같습니다아이고낙동강구미휴게소에서기름넣고노수도보로여기까지왔습니다자출발해가지고도착시키놓고자이제도착지까지29km, 1시29분도착예정지금시계는1시5분입니다자출발해봅시다아이고아까영하7도찍이더니이제영하9도올라갔네요아영하9도로올라갔네내려갔네아진짜춥긴춥네포천이라집에서조금일찍나왔습니다이갖다꼽아놓고자려고차또밀리는구간에오면은신경쓰이니까그리고겨울에는날씨가특히요위쪽에는대나무상하다보니까그냥일찍온다고왔습니다성단 IC 에서내려가지고들어가야되는데요자 7.2km 남았고요참여기도복덩이세차빼가지고포천일동면그운동기구20돈막22돈이래나가는것이있고참엄청허벌나게올라되어있습니다아이고그때도일거리가많이없어갖고그거물량못왔다가지고우리사무실에서그전담해가지고실나른다고참고생많이했습니다진짜아그짐그짐아니면은짐없어갖고노다지자고아참그때복덩이세차나와가지고포천역이엄청다녔습니다진짜선단톨게이터하이패스진출그러면바로사거리인데여기서직진해가지고가면됩니다어신호바뀌었다신호바뀌었다가로질러가는길이의정부에서포천가는국도입니다
카고차, 아주 옛날에 카고차 한 빠짐 실로 다닐 때 일로 많이 다녔는데. 아주 이제 여기는 컨테이너하고는 이쪽 길로는 자주 안 와봐가지고 오랜만에 왔네. 지도 검색하니까 해전 교차로가 있던데. 여기는 길이 좁아서 안 되고, 이쪽으로 좌회전 오라는데, 여기는 길이 좁아서 안 되고, 저 앞에 길이 좁잖아요. 저 앞에 해전 교차로에서 해전 교차로 있네. 검색을 쫙 했거든요. 해전 교차로. 여기도 해전 교차로가 그렇게 뜰진 않네. 좌회전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점도 크게 있네. 파출소도 있고, 성단 파출소. 저 카센터 저 있네. 아, 야, 이 좁은 길 일로 들어오라는구나. 아이고야. 이 좁은 길로. 좁은 길로 일로 들어와야 되네. 걸어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딱 차 한 대 들어가면 딱 맞는데. 아하. 그 전화를 하니까, 아, 뭐 밤에 들어오면은 뭐 담벼락 옆에 바짝 대놓으면 됩니다. 뭐 카긴 카드만은 여기 대놓고, 차 없으니까 여기 대놓고 걸어서 한번 걸어서 들어갔다 와봐야 되겠습니다. 좌회전 해갖고 한 200m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동을 껐습니다. 일단 밤에 뭐 시골이라 차 없으니까. 아, 이거 대놓고 이게 좌회전도 완전히 이거 각도가 지금 11시 방향 각도인데, 와, 길이 좁은데. 여기 매직카 얘기하고 어린이집하고 사이로 들어오면 된다는데, 이게 맞는데? 이게 맞는데? 이 어린이집 맞죠? 어디 봐서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회사인데, 여기? 지금 요, 얼마 안 들어오니까 큰 창고가 두 개가 여기 있는데, 요 위하고 밑하고 있는데, 요 밑에 요 이런지 싶은데, 요 안에는 늘긴 늘은데 공장 간판이 없네. 회사 간판이 없네. 일단은 요서 뭐 더 이상은 좁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요 이상은 지금 여기까지인가 봐요. 여기 같아요. 여기 어디 봐서 안 보이는데. 여기도 이제 좁아갖고, 아까 이 길이 로타리 가기 전에 좌회전해가 들어오면 이 길로 들어오는 모양이네.
자, 일단은 끝까지 들어오겠습니다. 도로가 11시 방향 좌회전이 돼갖고 저 멀리 복덩이를 밑으로 이렇게 돌리갖고 멀리 확 꺾어져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네. 그래, 여기 지금 안 걸리고 들어가겠네. 자, 복덩아 찾아놨다. 한번 들어가 보자. 어우 씨, 춥네. 안 오니까 밤에 잘 왔네. 아유, 낮에 왔으면 또 복잡한데 끝까지 들어가려면 이쪽으로 우측으로 바짝 내려갖고 유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각도 꺾여졌어. 어두워서 안 보이긴 안 보이네. 스댄 철을 또 딱 박아놔갖고 바짝 붙이지도 못해요. 집중해야 되겠네. 와, 저 걸리는데. 허허 씨. 이 빨간 스댄 봉인기 여기 많이 받쳤네. 저들 와, 요 받칠까봐 바짝 못 붙이니까 뒤에가 지금 야씨, 내 딴에는 바짝 붙인다고 붙였는데 스댄 이걸 박아놔가지고 뒤에 지금 이 우측이 저 담벼락에 걸리겠어요. 와, 차를 꽁무니를 이쪽으로 조수대 쪽으로 더 붙여야 되는데. 아 참, 이 많이 받치네 차들. 여기 뭐 스대니 오른. 에 참, 이 집중해야 되겠네 이거. 야, 여기도 여기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어허. 다시 조금 무진해가지고 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몇 번 수정해가지고 겨우요 들어옵니다. 이제 이 정도, 이 정도. 와, 진짜 바짝 붙었습니다. 벽하고 타이어하고. 와, 다 들어오면 되겠네. 와, 참. 앞에 여기도 또 나무. 여기는 괜찮겠네. 아하 참, 들어가면 되겠네. 때려봐.
여기도 지금 이 나무 때문에 이빨이네. 야, 참. 밤에 오기 잘했네. 아유 씨. 낮에 왔으면 차들 또 밀리고 하면. 여 내비가 여 안에 창고네. 저 밑에 창고 저기네. 담벼락 옆에 저 대나라는 담벼락 옆에 저 담을 저 앞에 담 저걸 이야기하는 거야. 담을 이야기하는 이 담을 이야기하는가 봐요. 일단은 내비가 여기 가르치니까 차를 또 돌리가 되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돌리가 되라는 건 모르겠고 일단은 요리 되놓으면 되겠죠. 복덩아 고생했다. 아 진짜. 자 이렇게 요 회사 바로 창고고요. 자 이렇게 대놓고 자겠습니다. 아이고 복덩아 고생했다. 지금 시계는 2시 거의 2시네 2시. 아 지금 영하 10도네 영하 10도. 아 보일러 빵빵이 돌아가니까 보일러 틀고. 자 이제 지금 2시 넘었으니까 9시니까 뭐 7시간 6시간에서 7시간 트는 거는 문제 없겠죠. 아하 밤에 오기 잘했네요. 이 코스가 영 들어오는 입구가 좁아가지고 난 코스 아하 참 그이 포천 이런데 처음 오는 데는 밤에 오피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잠을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영상 또 열겠습니다. 굿나잇. 네, 여러분 자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계는 아침 8시 1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침을 좀 대충 챙겨 먹어야 되겠는데 오늘은 저 죽으로 간단히 계란 한 개 하고 차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오늘은 호박죽 이거 해가지고 계란 삶은 계란 이거 한 개 하고 아침을 간단히 먹겠습니다. 여기 뭐 식당도 없고 아 날씨가 지금 추워가지고 8시 반이 됐는데요. 아이고, 아침은 챙겨 먹었고 아, 날이 쎄하네요 진짜. 아유 날이 밝았는데 한번 보시죠. 아 맞다 불등이 보일러 잘 돌아가네. 김이 쫙 나는게 이게 차를 후진으로 대갖고 여기 내릴 것 같은데 느낌에 여기 이렇게 후진을 대가 저 문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 문으로 들어갈란가. 아이고 밤에 좁은데 온다고 서댄 파이프 그 받칠까봐 앞에 받칠까봐 얼마나 신경 썼는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요 위에 창고 공장이 있고 내비는 요 밑으로 가르쳐 갖고 밑에 여기 길이 이렇게 좁아요. 주택
저 빌라 단지에 들어가는 길인가 봐요. 자, 현장, 하차지 현장, 어저께 밤에 어둠을 때워가지고 밝을 때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이구, 복덩이 추운데. 차를 돌리려면 저 위에서 돌려갖고 내려와야 되겠네. 아, 복덩아, 9시 돼서 출근하면 하차하고 빈통 만나보러 가자. 이 사람 나왔네요. 지금 딱 9시 됐는데요, 사람 나와 차를 저 건물 안쪽으로 그냥 돌리지 말고 안쪽으로 앞으로 저리 해달라네요. 복덩이 심장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어우, 맞방울 걸립니다. 지금 영하 11도 찍히네요. 저 얼른 후진해가지고 건물 안쪽으로, 저 천막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모양이네. 바로 데려가는 거 보니까. 신호해주네. 에이씨. 자, 컨테이너 문 따달라니까 문 따주겠습니다. 잔잔한 박스네. 와, 시간 많이 걸리겠네. 박스가 잔잔하네요. 수작업 시간 많이 걸리겠네. 하차하고 있습니다. 시간, 저 안쪽에는 좀 큰 박스가 나오는 모양인데, 지금 시계가 11시 반인데요, 아직 3분의 1이 남았어. 그래갖고 요 걸어오니까 식당이 있어갖고 밥 한 그릇 물어봤네. 정신을 지금 무부야 찾아먹지. 아씨, 안 그러면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가대기 집에다가 짐이 무거워 놓겠네. 와, 하차하는데 억수로 오래 걸리네. 9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11시 반인데도 3분의 1이 남았어. 인력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 짐이 좀 무겁고 이래 놓으니까 박스 나왔습니다. 아, 맛있겠네. 후추, 닭곰탕에는 후추 좀 넣어야죠. 자, 닭곰탕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묵은지에 이렇게 얹어 먹으니까 맛있네요. 묵은지에 얹어가지고. 아, 닭곰탕 맛있게 먹었습니다. 리아. 닭곰탕 맛있게 먹었어. 민재네 식당. 좋아요. 지금 시계는 11시 50분 돼 가네요. 이제 하차 다 끝났겠지.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아, 진짜. 하차했을 줄 알고 밥을 좀 급하게 빠바박 먹었는데, 아이고, 아직 하차 안 했네. 아직도 하고 있네. 이제 마지막 끝이 보이네. 아, 파레트 남았는데 시동 좀 걸어놓는다 하니까 시동 걸어놔라 하네. 날씨가 추우니까 엔진을 열을 좀 받쳐야 돼요. 밤새도록 지금 시동 꺼놨는데 엔진 워밍업 좀 시켜야지. 영하 6도,
6.6도 마지막 바레트. 가자. 자, 문 닫고 갑시다. 컨테이너는 니스칠 대가 깨끗하네. 박스 안에 몇 개 꺼내. 출발. 지금 시계는 12시 10분. 자, 어항 ICD까지 82km 1시간 14분 걸린다네요. 후진으로 저 올라가갖고 넓은 데서 돌리면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핵 잡아 돌리면 되겠더라고요. 나가는데 저 어저께 스냅 파이프 그거 아씨 나가는 데는 괜찮으나. 저 스냅 파이프 저거 집중해야 돼요. 여기 좌측에 저 스냅 파이프 있죠. 저거하고 이 배가고 빠듯하게 돌아가더라고. 또 이서 나가는데 저쪽 나가는데 저거 또 걸릴라나. 공무니를 바짝 붙여야 되겠죠. 에이씨 나뭇가지 이거. 소나무 이제 잘라야 되겠네. 아 소나무 위에 걸린 거 그거 잘라냈는데 아씨 조수대지가 또 걸리겠는데. 씨, 빠듯해. 긁히스 소놈. 자 빠져나오긴 빠져나왔는데 으씨 이거 쫙 긁히죠. 쫙 긁히스. 근데 닦으면 지긴 질 것 같은데 신발도 하나 흘렀네. 아 신발도 하나 줘와야 돼. 아씨 나무 자르면서 신발 흘렀네. 신발 줘와서 아 신발을 여기 올려놔도 나무 자르면서 흘러가지고. 아유 여러분 이번 영상 길이니까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포천 수입 작업하면서 작업 현장하고 영상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